망치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봄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두 손 높이 듭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찬송합시다.
다시 죄악을 속박해 주신 주 내 속에 들어가 대신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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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기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 내 깊은 정성을 더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불러올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태하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를 나를 이기게 하오니 귀하고 귀한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이 나를 이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송함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도 공로하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이 나를 이기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송함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나를 이기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게 불리다 같은 성령 내게 불리다 같은 성령 내게 불리다 같은 성령 주소서 할렐루야 내게 불리다 같은 성령 내게 불리다 같은 성령 내게 불리다 같은 성령 주소서 내게 불리다 같은 역사 내게 불리다 같은 역사 내게 불리다 같은 역사 주소서 할렐루야 내게 불리다 같은 역사 내게 불리다 같은 역사 내게 불리다 같은 역사 주소서 내게 불리다 같은 능력 내게 불리다 같은 능력 내게 불리다 같은 능력 주소서 할렐루야 내게 불리다 같은 능력 내게 불리다 같은 능력 내게 불리다 같은 능력 주소서 불과 같은 성령 내게 불리다 같은 성령 내게 불리다 같은 성령 내게 불리다 같은 성령 주소서 할렐루야 내게 불리다 같은 성령 내게 불리다 같은 성령 내게 불리다 같은 성령 주소서 내게 불리다 같은 능력 내게 불리다 같은 능력 내게 불리다 같은 능력 주소서 할렐루야 내게 불리다 같은 능력 내게 불리다 같은 능력 내게 불리다 같은 능력 주소서 불과 같은 성경
배불 같은 성령 배불 같은 성령 배불 같은 성령 주여 배불 같은 성령 배불 같은 성령 내게 불 같은 성령 주소서 불 같은 성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 못지않게 정말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낸 사람, 오늘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 현장, 우리 현실의 모습은 어떠냐면 오늘 자녀가, 장애자 자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가정에게, 믿음의 가정에서 불행히도 장애를 낳고 있는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속에 애간장이 녹아내리고 심장이 모질 것 같은 이러한 처절한 상처 가운데서 하루 이틀이 아닌 수많은 날들을 지나오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근심이 날마다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오늘 특별히 성금요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요? 그분은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 자리에 어떤 고난과 어떤 절망과 어떤 근심과 염려 가운데 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명쾌하게 한 가지 해답을 여러분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 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 큰 산이 어떤 것입니까?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큰 산 같은 문제입니다.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오늘 평지를 만드는 이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 성령이 특별히 임하시면 따라서 불을 받자. 따라서 주여 내게 불을 주소서. 오늘 시간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엄청난 환난이 닥쳐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던 것은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그런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세는 40세 때에 자신의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 쳤는데 죽었습니다. 이 일이 발단되어서 이 사람은 도망자가 되었고 40년 동안 그런 미디안이라는 사막 가운데 사막에서 그런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에게는 한 부인을 만나게 되는데 체가살이 40년 동안 이 사람은 목동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보면 어느 날 이 사람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무엇을 보았다는 것입니까?
불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디 있는 불 보았습니까? 떨리기 나무에 있는 불 보았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불 속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불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자신에게 찾아왔던, 나이 80에 절망 가운데 빠졌던 그에게 하나님은 불로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난 인생 처음 이 사람 80년 만에 불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어쩌면 몇십 년 동안 했는데 단 한 번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80년 만에 불 받았습니다. 80년 만에 불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지식일 뿐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게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안다는 것을 끝나지 말고, 그건 지식에서 지나지 않는 것이고, 하는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20절과 22절 26절에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며, 그러므로 언제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 어디서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믿음으로, 이것이 믿음인데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듣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언제 살아있습니까? 내가 행동할 때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소, 좌우의 날선 어떤 큰보다 예리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사람은, 모세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전혀 어느 날 기대하지 않았던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80년 만에 불 만난 모세,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 불체 못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교회만 다닌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이 현장에 하나님 불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말씀에 불을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모세는 왜 불 가운데 계신 떨기나무 속에 있는 불을 만났을까요? 성경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떨기나무입니까? 이 떨기나무를 가리켜서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 7장 30절과 사도행전 7장 35절을 보게 되면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만났던 이 떨기나무를 가리켜서 가시나무 떨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뭇가에 속하지만 이 가시나무 떨기는 사막 한가운데 여기저기 듬성듬성 자라는 덤불가에 속한 나무입니다. 줄기가 앙상합니다. 도단한 것은 가시밖에 없습니다. 바늘 같은 가시만 잔뜩 도단했습니다. 나무 중에 가장 연약한 나무입니다. 제목감이 되지 못합니다. 뗄감도 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연약하냐면 지혜리 달아오를 때에 사막의 지혜는 대단히 뜨겁습니다. 발을 대일 정도로 뜨겁게 달아올 때 순간적으로 타서 없어져 버린 것이 이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왜 그 불 속에, 떨기나무 속에 와 계실까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장 7절과 예레미야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며, 나무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이렇게 먼저 물어보십니다.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떨기나무는 상징적으로 무엇을 보인다면 모세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세, 너 현재 모습은 너는 떨기나무 같은 모습이야. 내게는 무수한 가시가, 상처가 사방에서 안팎으로 가시가 돋아올라 있는데 우리가 찌르는 가시, 우리의 내면적인 가시가 없습니까? 하나가 아닙니다. 각자에게는 수많은 가시가 내 내면을 찌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합니다. 부모님에게도 말 못하고, 부부 사이도 말 못하며, 자녀에게도 말 못하는, 목사님에게도 말 못하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아픔, 평생을 안고 가는 이 아픔의 가시가 뽑혀지질 않습니다.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수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는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 때 남부럽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그 시대에 가장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사람이
모세였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왕자의 권력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부와 영화가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났던 그의 모습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빈손입니다. 빈털털입니다. 나이는 80세요. 나이가 많습니다. 늙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재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돕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과거의 애굽의 지식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를 돕는 사람 없고 그런 부와 영화도 없고 그런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이마저 늙어버렸습니다. 소망은 다 끊어졌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자리에 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현장이 이 자리라면 한 가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불러오셨습니다. 불을 만나십시오. 오늘 불 만나면 모세같이 내 삶이 내 현장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단 한 가지 강조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내가 그가 보니 무엇을 봅니까? 가장 먼저 본 것은 불이었습니다. 불이 모세 속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했습니다. 불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불이 임하기만 하면 능력이 옵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살아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모세 같은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민족을 살립니다. 여러분한테 성령이 임했나요? 불이 임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 한 사람, 오늘 이 시대에 나 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불을 만나면 반드시 이 민족 살려냅니다. 한국교회 살려냅니다. 내 가족 살려냅니다. 모세가 살고 민족이 살아납니다. 주여 내게 이 불을 주시옵소서. 이 사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불 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 인사하세요. 불 받읍시다. 크게 하세요. 성령 받읍시다. 오늘 불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불받음으로 인해서 이 민족을 살리신 하나님, 주여 내가 이 시대에 모세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그는 모색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현장을 벗어났을까? 그러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만 됩니다. 불이 내게 임하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정 살아납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불을 만난 사람은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일곱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 믿음 안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자녀 때문에 고통받고 있거나 아니면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거나 아니면 이 민족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앞에서 때때로 오는지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은 불이었습니다. 이 불을 만날 때 첫째, 따라하세요. 가진 것이 없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을 만났을 때 이 사람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40년의 애굽의 왕자였을 때보다 이 사람은 하나님 더 높입니다. 저 종교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 자리에 40년 동안 세우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가능합니까? 불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떨기나무 같은 내 인생도 반드시 이렇게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세요. 가난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어보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 못 쓰니까 네가 가진 것 전부가 뭐냐? 지팡이입니다. 마른 막대기. 양치는 마른 막대기 몽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죽어버린 지팡이 하나님 말씀을 다 땅에 던져 그것마저 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거대한 민족을 이끌고 나갈 때 그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줍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시간 간구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고, 가진 것이 없어도 절망하지 말고, 오늘 가난해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불만 내가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 번째는, 오늘 사람 손으로 따라하세요. 능력이 없어도, 거기 하세요. 능력이 없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 없습니다. 그런데 불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를 땅에 던져. 던졌더니 다시 잡아. 잡았더니 능력이 지팡이로 바꿔져 버립니다. 이 지팡이에 살아 움직입니다. 손을 품에 놓고 끄집어냈더니 한센병이 걸렸습니다. 다시 품에 넣어. 넣었다 끄집어내니까 다시 깨끗하게 원 상태로 치유되었습니다. 손에 능력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능력이 어디서입니까? 불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모세처럼 하나님 불을 만나야 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게 따라서요. 나이가 많아도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이 80세 된 모세는 어쩌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절망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해도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이 많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젊은 사람보다 더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불을 만나면 120세가 된 모세, 그가 마지막 떠날 때도 성경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불을 만나세요. 그리고 불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반드시 내게는 이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돕는 자가 없어도, 거기 하세요. 돕는 자가 없어도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세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 불이 내게 임하면 반드시 하나님 돕는 자 보내줍니다. 몇 명을 보내주시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에 하루아침에 60만 명을 갖다 붙여버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내게 돕는 사람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게 불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찾아오시면 반드시 사람 붙여줍니다. 오늘 여러분 사업장 경영하는 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몰아주시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어느 사업이든 사람만 많이 출입하면 그 사업 반드시 성공합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라하세요. 배운 것이 없어도. 크게 하세요. 배운 것이 없어도. 크게 하시겠습니다. 아는 것이 없어도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세상 지식이 없습니다.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에 모세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때는 40세까지 애굽의 제왕학을 공부했던 가장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요, 그 당시로 얘기한다면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그러나 40년 후에 그의 모습은 바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요 혀가 뻣뻣한 자입니다. 말할 줄 모른다 했습니다. 사람들하고 40년 동안 대화 상대가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처갓집 식구 몇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양을 몰고 나가면 혼자서 벙어리처럼 하루 종일 입을 다물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런 세월을 보낼 때 혀가 부딪혀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지식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불을 주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최고의 지도자로 만드시는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곱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따라하세요. 실패했어도, 실패했어도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모세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처절하게 실패해버렸습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모세를 통해서 누구의 말씀입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래 인사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거기 하세요. 실패해도 하나님은 다시 서십니다. 저는 한 사람을 신약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시대는 다르고 사람은 다른데 모세와 똑같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훗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귀하게 서셨던 수제자라고 부르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모세가 너무 닮았습니다. 모세는 실패한 사람인데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녔는데 그 광경이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뭘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온갖 표적 사건과 이적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만들어지는 이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오병의 사건도 목격했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 볼떡 다섯 개를 가지고 5천명을 먹이고 12바구니 차게 넘칠 거드는 현장도 목격했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린 것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절하게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요 저주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에 도망간 베드로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 그를 불러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바로 이 현장의 마가 다락방의 첫 번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패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도망갔는데 주님은 다시 그를 버리지 않고 데려왔습니다. 마치 실패했던 모세를 다시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주목합니다. 여기서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시대는 달라도, 사람은 달라도, 장소는 달라도 한 가지 공통점은 하나님은 실패한 모세, 실패한 베드로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실패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기도는 하지만 날마다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런다고 우리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다시 서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상태에서 내가 사막 같은 환경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보시고 이 시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에 불받으라 말씀합니다. 불받으세요. 불은 어떻게 받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 속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4장 33절에 하나님 불 속에 말씀이 있다 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이 불이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엠마오의 두 제자가 슬픈 얼굴하고 엠마오교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낙심해버렸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지 않습니다. 이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엠마오의 두 제자와 함께 하시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는 성도 여러분 언제 불 받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심령이 뜨거워지면 불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이 현장이 그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불의 말씀을 내게 주세요. 말씀의 불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불이 임할 때 내 심령에 뜨거워지면 눈이 열려버립니다. 눈 열리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신앙이 올라갑니다. 언제 내 신앙이 올라갑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뜨거운 불이 들어오면 눈 열려버립니다. 눈 열릴 때에 예수가 보입니다. 예수가 보이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세상으로 내려가는 신앙이 언제 예루살렘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불같은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현상을 어떻게 느낍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갑자기 내 심령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 불받은 사람입니다. 말씀 불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불이 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격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 성령 마가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곧 하나님입니다. 사랑성들은 내 마음속에 불이 들어오면, 내 심령 속에 불 들어오면, 내 환경에 불 들어오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불과 빛과 어둠은 천적입니다. 빛이 왔을 때 어둠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어둠은 도망갑니다. 왜 내 마음이 어둡습니까? 왜 내 마음이 곤고합니까? 왜 내 마음이
마음이 지옥입니까? 하나님의 불을 받으면 내 마음은 순식간에 빛으로 바꿔집니다. 이 빛이 올 때 소망이 생겨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한 가지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캄캄한 집안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전원 수치를 올리는 순간 캄캄한 곳을 좋아했던 벌레들이 모였다가 빛이 밝혀지는 순간 이 벌레들은 사방 숨을 곳을 찾아서 도망가 버립니다. 똑같습니다. 내게 빛이 들어오면,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기도 불이 빛이 들어오면 반드시 내 마음속에 어두운 것은 다 날아갑니다. 우울증이 왜 들어올까요?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절망을 하게 되면 우울증 들어옵니다. 마음이 밝은 사람은 우울증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를 가르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가 기도한 적 하늘에서 비가 내려옵니다. 언제 왔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가 갈멜산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불받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5장 8절을 보게 되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진 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강좌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그런데 이 성도의 기도를 향으로 성경 말씀하는데 금대접이 담습니다. 계시록 8장 5절 이하의 말씀은 특별히 8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던 천사가 이제는 바꿔져서 금향로에 이 향을 받았으니 모든 기도와 합하여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보좌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하늘나라의 보좌 앞에 금단이 있는데 여기 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담겨있는 성도의 기도가 천사선으로부터 금향로가 올라가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단에 불을 담아서 다시 기도가 담긴 그 향로를 쏟아버렸더니 이것이 내려올 때 네 가지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따라서 내성, 음성, 번개,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일단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면 내려올 때 번개는 뭘 말입니까? 불을 동반합니다. 바위를 태워버립니다. 쇠도 녹여버립니다. 오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오시면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가 오시면 따라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옵니까? 불이 같이 옵니다. 성령과 불,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성령 따로 불 따로가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이 임하면 불이 같이 옵니다. 불이 왔을 때에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심령이 뜨거워서 견디지 못해요. 뜨거우면 어디로 향한지 아십니까? 시선이 전부 교회로 향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물이, 모든 매사가 어디가 목적을 둡니까? 예수님께 목적을 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과 불이 내게 임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 되어라. 성령을 받는 목적은 뭡니까? 예수 정인되는 겁니다. 성령과 불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합니다. 저는 간곡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호소합니다. 주여, 이 민족에게 성령과 불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과 불을 주세요. 이 민족과 한국교회에 주의 종들에게 성령과 불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불을 주세요. 내 마음이 밝아지면 우리 가정이 밝아집니다. 우리 가정이 밝아지면 우리 교회가 밝아집니다. 우리 교회가 밝아지면 한국교회가 밝아집니다. 한국교회가 살면 이 민족이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말씀을 주세요. 말씀 가운데 불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을 받아보는 사람은 다 태워져 버립니다. 불이 오면 익어버립니다. 불이 오면 녹아버립니다. 성령의 강력한 불 역사가 오늘 이 한 주간 또 계속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